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1년에 8번의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8번의 정기회의 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FOMC를 알면 주식시장의 흐름이 보인다면서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식시황을 보신 분들은 FOMC와 연준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FOMC가 당장 영향을 안 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FOMC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준비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연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현재는 연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줄여 경기를 위축시켜 물가 상승을 제어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 외에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역할을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연준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위원회,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FOMC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연준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연준의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명하며 4년의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첫 4년 임기 이후에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준의장은 글로벌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연준의장의 말 한마디에 무게는 엄청납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 등을 발언할 때마다 자산시장은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참여해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는 1년에 8번의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8번의 정기회의 중에서 3, 6, 9, 12월에 열리는 FOMC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결정 등 중요한 정책들이 3, 6, 9, 12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FOMC 일정이 나옵니다. 꼭 FOMC 일정을 체크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염블리의 꿀팁.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연준은 매년 8번의 FOMC를 개최합니다. FOMC에서 금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FOMC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꼭 FOMC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염승환 부장님이 염블리의 꿀팁을 통하여 정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내용을 다루게 된 이유도 연준의 금리는 투자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서도 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의 금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염승환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OMC 금리 결정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주목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준 홈페이지 접속 주소는 아래 링크에 같이 걸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